여보세요? 아이고, 어제도 막 전화해놔서 게 무사하나? 미시가 어떠? 제주도에 골프장하고 렌터카. 아이고, 주의해줘. 야, 골프장 둘은 누울 골프장도 어쩌야. 지금 제주도가 미어 터져네. 예약이랑 말이니 굉장히 많아요. 부탁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시죠. 잘도 비싸고 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예약이 안 되면서 예약이 안 되면서 어게 미안하다잉. 네. 뭐 미안할 건 아니야마나. 들어가라. 누군지 모르 켜봐라. 아이고, 요즘 양 제주도는 양 사람으로 멜들어 쓰다게. 골프장이라 렌트카 업체나 양 이놈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완전 잘 됨대니. 잘도 못 하지. 외국들 못 가노란 게 이 제주도에만 다 못 하지는 거라 얘. 아이고, 그냥 예약하기도 어렵고 말도 못하게 비싸대 넙디다. 맞습니다. 나가 꾸준히 하는 운동이 먹광, 골프 하니광. 코로나 전에는 이제 평일에 뭐 도미나림 받으면은 골프 칠만 해놨지만서요. 긴 가정치냐. 예. 근데 요즘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약도 뭐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안 되면은 요즘 뭐 이제 스크린 골프나 영행 딱 쳐가멍 이제 그냥 유지만 해놓습니다. 골프 제가 막 광남죠. 예, 막 영행 못 가나 막 저것만 닦아서 한 거라. 광남서 눈길이 좀 줘. 하니가 눈길이 커라. 야, 골프는 너고 주로 그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집행이 아니다. 골프장 들러지구가. 집행이 아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규칙적이지 않은 아이가 하는 운동이 아니고 나같이 평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여유를 즐길 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골프라는 것이지. 그 들러지구가. 아이고 이거 자세는 좋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야, 전등이 나감시게 전등이. 골프채도 개우사 들러면서 아이고 양이 삼촌아 삼촌아. 옛날 그 박세리가 저기 미국 가거나 우승하던 시절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지 맙소. 나도 만홍밭에서 개우 복봉 모아그네 홍보식 치러 갑니다마는 그 만홍지 쌍가났나 너 골프 치러 갈 때 그 만홍지를 그 쏟아가지고 카트에 걸 만홍지를 쏟아놓아네. 나 눈 손을 들었지 그래서 만홍지 쌍 올려줘. 야 삼촌게 밤 너디 가서 술 처먹는 것보다 그디 가 운동하고 골프 치는 게 더 싸나주게. 아, 응. 술 팍 먹으래 겔겔대는 것보다 게 골프 치면 게 운동도 오고 그렇지. 건강도 오, 챙기고 오게. 게 괜히나 우리 형찬이도 건강한 천한 거 아니라 게 네. 이제 빛낭 쳐져 게 그러나 못 쳐 이제. 아이고 나도 골프 몇 번 쳐놨수다마느냐 요즘은 예약이 너무 어려워. 맞아. 전화나 며칠 있다 전화하세요. 야, 거먹길래 또 며칠 있다 전화를 했쥬. 그러니까, 마감 됐어요. 육지 사람 박제냐, 경험 모양이라. 얘기. 카드 안 받는데 하는 골프장도 이사놨어요. 카드 안 받아. 그냥 또 현금만 받으면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해주는 데 하는 골프장이 있대요. 소문이십니다. 이거 완전 장사 잘 된 데 배짱으로 영업하는 거지 뭐 이거. 아유. 이저 골프장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말이요 이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최대로 지금 호황을 이루는 건 사실이라. 근데 저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불고 도민 혜택은 또 줄여불고. 아 영어당 골프장 돈에 나중에 큰 코다 친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막 한다 말이오. 세금 폭탄이 나. 경에서 저번에 저 월요일 날 도의회에서 말이오. 저 바람직한 골프 산업 정립을 위한 이 정책 토론회까지 열려서 이거. 아 이거 잘했지 잘했어. 오죽하면 오죽하면. 아가 이걸 저 인터넷 중계로 다 보고 말이오. 우리 저 PD가 이거 책도 하나 가져가신디. 이게 저 바로 그 책이라 이거. 이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책 아이고. 토론에 간 사람만 그냥 역시 명부삼촌이구나. 이디 보면 다 나와서 이디가 여기가 올 들어 도내 골프장 이용객은 76만 5천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8.3% 늘었습니다. 도민들은 8.2% 감소한 반면 외지인들은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말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요금은 20만 원을 넘어섰고 대중 골프장도 17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주중 요금도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올랐습니다. 도내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2,277억 원으로 16.4%나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30%를 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 배짱으로 나오면서 아무리 그 저 물 들어올 때 배 띄운 데는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엠수다게. 장사 안 될 땐 골프장이라도 잘 돼야 제주 관광 산업이 발전된 데는 해가지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냥 혜택도 많이 주지 않으나 수가. 그리고 또 그 중산간에 땅 싸게 풀어주고 지하수도 쓰게 해주고. 아이고. 이거 뭐 혜택 많이 받으면 이거 뭐 장사 안 된 데는 우는 소리 해놓은 게 이제 골프장 업계라마스. 이제 그거는 세금 혜택 안 해줘도 될 거 아니? 그러면 경제심 좋게 많은 게 아니라 이 토론회에서도 계속 세금 혜택을 받을 거면 얼마를 버는지 경영 정보를 제출하고 올려주게. 가격을 올릴 때도 지네 마음대로 막 하지 말고 도의회가 구성한 그 위원회가 있어.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감대가 이제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오. 당연한 거야. 마스닥에 합리적으로 이건 유지를 해서 코로나 이후에도 양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쿠가냐? 맞다. 병하고 이게 그 골프장 요금뿐만 아니고 이거 렌트카 요금도 아이고, 너무 비싸면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봤어. 이 관광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 오긴 오는데 이 불만이 위험 수준인 거 담수다. 이 문제 지적하는 뉴스 기사가 이제 댓글이 다 이런 식이라. 제주야 좀만 기둘리라. 코로나 풀령 해외 나가면 넌 작살 날 거거든. 아이고. 좀만 기다려라. 한심하고 나쁜 바가지 섬 제주.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 오다게. 저거보다 우턴 것들이 다. 더하소. 예. 개나잖아 이 렌트카 요금이 말이야 이거 비수기에는 너무 쌍은에 막 덤핑으로 서로를 막 공격해버리고 맞수다 성수기엔 또 바가지 요금으로 막 바짝바짝 올려받아보고 아 이거 딱 요금을 정행은에 저 업계에서 정행이 서로 돈을 받아보면 이게 참 좋을 거 닮은데 말이야 경 안에도 이제 그 제주도에서 렌트카 수도 제한하고 요금도 규제하자는 신디 이 법적으로 쉽지 않은 모양이거든 이게 렌트카 수하고 가격을 정해주는 것은 이제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합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얘기하더라고요. 비수기 때는 말이야 맨날 이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못 버티는 그 영세 돈의 업체들은 망해. 그런 게 제주도 업체라 그런 것. 성수기가 되면 또 바가지 요금을 또 바락바락 올려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욕 먹고. 그러나 이런 상황들 그냥 아니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신거라게 방법이어서 맞습니다. 내가 그 제주도 렌터카 조합 이사장님을 좀 알거든요. 아, 이 사장님 알아. 그런 전화를 해봤습니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그 제주도 조례에 의해서 요금 심의가 가능하든 없든 이게. 박아진님 뭐니 욕먹으면 자기는 막 괴롭된 맛은 2019년 이제 렌터카 요금 상한 하한제 용역을 해놨대거든요. 이 소형 기준으로 요금 상한가는 71,000원, 하한가는 35,000원. 딱 좋다. 결정된 바도 있고 이런 수준으로 요금을 좀 정해줘야 이 과열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업디다 이게 제발 예, 그 가격 통제 좀 해달래 막 부탁을 업디다. 아이고. 양 제주도 조례로 가격을 정하는 게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게. 그렇지. 제주도 전체가 욕먹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점서에. 맞다게. 지금 말이요 이 저 골프장도 그렇고 렌터카도 그렇고 걱정이다 걱정. 아 코로나로 다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이요 제주도는 바가지 시황에 돈 벌음 뗀 영업 음식이 퍼져면 제주 관광 이것도 이제 한 번에 훅 한다게. 나 이게 나중에 생각해서는. 제주 관광 산업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발전해야죠. 경한옥과. 맞아. 이 렌터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나도 나 차를. 이것도 그 세레스. 세레스를 35,000원에 내가 하루에. 렌터카야. 아니 세레스. 경호기 되면은 우리 아방 차 엑셀은 나 5만원 받아가 놓고다. 엑셀은 그거 어서진 차가 그거 언제 어서진 차가 지금 있어 잘 굴러된 겁시다. 나 차는 그 밑에 그 농약도 쳐준다. 농약도 쳐줘. 야 삼촌. 야 그 세렉스 17년 된 차니까. 그거 나 1980년에 산 거예요. 30년.